자, 무토브레인즈입니다. 아, 구정 지금 전날 고객님이 오셨습니다. SM7 09년식이고요. 아까 키로수 15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 어, 이 차량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5동력 터보 흡기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신품 8개인데 9개 했고요. 9개 하고 블루바이 가스관까지 9개, 그 다음에 고스탈파 배기 10장 했습니다. 10장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거든요. 지금 RPM 2000 안 돼서 바뀌었어요. 아까 2500까지 갔었는데, 맞아, 그죠? RPM 2300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그만큼 힘을 다 쓴다는 거고, 엑셀레이터를 아까보다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요. 사장님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반 간 다음에 이거 볼륨 줄이는 게 있나요? 아까지 없어요. 없어요? 네. 됐어요. 괜찮아요.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 60km인데 RPM 1550, 그죠? 네. RPM 확 떨어졌어요, 지금. 네, 500에서. 어. 아까 2500, 2700에서 막 바뀌었었어요, 기아. 네, 물론 네. 플러스 할 땐 좀, 그게 힘을 써야 되니까 네. 올라가는데, 지금 엑셀 떼었는데 이렇게 막 가요.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항속 조율이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신호 보고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네. 엑셀레이터를 미리미리 뛰세요. 네. 그럼 연비까지 좋아져요. 네. 아까 제가 막 때려 밟고 막 했는데도 사장님이 10.3 찍고 왔다 그랬는데 지금 10.2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막 테스트하느라고 내가 막 네. 때려 밟기도 해서 좀 떨어진 거니까 네. 연비도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사장님이 네. 가실 때 오신 거, 오셨을 때처럼 운전하고 가시면 네. 물론 길 막히면 좀 상황이 틀리긴 하겠지만 네. 어, 연비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사장님이 연비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네. 진동소음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되게 조용해져요, 차가. 네. 신기합니다. 이따가 운전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이제 반은 제가 운전하고 반은 사장님 올 때 하시면 됩니다. 네. 저 이제 출발했으니까 조금 밟아볼게요. 네. 여기서 자 50이잖아요. 이제 떴다가 푹 밟을게요. 네. 지금 풀악셀 아니거든요. 네. 풀악셀은 이거예요. 한 번 더. 힘이 이렇게 좋아진다고요. 아시겠죠? 지금 엑셀 네. 떴어요. 터널이 더 올라오고. 네. 이게 재밌어져요, 차가.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제 엔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하고 나면 차 더 가볍게 잘 나갈 거예요. 네. 엔진을 갈 때 그 풀보다 약간 밑에. 네. 거기에 맞춰달라고. 네. 아니면 엔진을 갈 때 사장님이 뭐 엔진을 첨가제 넣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엔진을 다 빼잖아요. 네. 다 뺐을 때 이제 채우려고 할 때 그거부터 넣고 엔진을 채워달라고 하시라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갔다 온 다음에 채우지 마시고. 네. 그것만 하면 차 되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길이 좀 들어야 돼요. SM 차량들이 보면은 네. 어, 좀 더디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한 3, 4개월까지 차가 계속 좋아질 거니까 네. 그거 믿고 타보시면 돼요. 네. 좀 RPM 확실히 떨어졌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차간거리 보고 운전하시면 돼요. 차간거리 보고. 지금 RPM이 2000 안 돼서 바뀌고 있어요. 그죠? 2000 살짝 넘어서, 그죠? 네. 아까지 2500, 2700에서 기아 바뀌던 게 네. 이렇게 틀려집니다.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아, 여기 단속이 있구나. 나 이거 찍혔나 본데, 나. 아, 여기 없었는데 생겼네. 이거 없었거든요. 반대만 있었는데. 네. 자,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네. 네. 지금 이제 이게 우리 테스트 주행 코스 풀로 다 가는 거예요. 네. 저 언덕 넘어 내려가서 엑셀 띄고 속도가 얼마나 증가되느냐 한번 보자고. 지금 언덕이에요, 그죠? 네, 네, 언덕. 지금 75km 정도 되는데 이제 요 지금 한번 기아가 바뀐 거예요. RPM 2100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네. 힘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가속을 누르면 더 올라가겠죠, RPM은. 근데 아까보단 더 막 올라가갖고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마 수원 내려갈 때 사장님 재밌을 거예요. 지금 평지잖아요. 네. 평지인데 약간 오르막이에요, 여기가. 네. 80km인데 RPM 2000이 안 되죠. 네. 그죠? 네. 확실히 떨어진 거 느끼시죠? 네. 네. 보이니까. 그 다음 내가 좀 밟으면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가속발이 틀려졌어요. 여기가 평지인데 약간 오르막이에요. 네. 잠깐 살짝 80에서 살짝 밟았는데 그냥 100km 된다고요. 네. 그럼 이렇게 되고 엑셀 띄고 가는 거예요. 발 뗐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운전하는 게 연비가 많이 세이브가 돼요. 네. 저기 빨간불이잖아요. 그래서 뛰고 온 거예요, 지금. 계속 떴어요, 계속.
계속 가요 이렇게. 이런 오르막에서는 엑셀 뛰면 속도가 확 줄을 텐데 그래도 다 올라가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멀리 신어보고 이렇게 떼고 오면 엔진 구동 없이 시동만 켜져 있는 그 개념으로 기름이 먹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내가 한 50km에서 엑셀을 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까지 가속이 되나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이런 시내 주행할 때도 이런 내리막 만나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 그런 식으로 운전하세요. 그러면은 연비 많이 세이브 돼요. 물론 우리 거 달기 전에도 그렇게 하면 연비는 좋아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유튜브 영상에 올릴 거거든요. 사장님이 한 번씩 보면서 아 저렇게 운전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게 엑셀 뗐을 때 갈라는 힘이 틀리다 그렇게 막 튀어나간다고. 엑셀 뛰기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좀 위험한 게 약간 평지인데 약간 오르막인데도 우리 건 엑셀 뛰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 운전하던 습관대로 그냥 엑셀을 떼어가지고 잘못해서 앞차 박을 뻔한 사람들 많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 이제. 50에 뗐어요. 내리막 어때요? 심하지 않죠? 네. 심한 내리막 아니죠? 50에 뗐는데 55, 60, 그죠? 이 내리막이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65, 70까지 올라 20km가 증가되어 버려요. 아까 50에 뗐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서 여기까지가 건 한 1km 되거든요. 그냥 공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유턴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브레이크 나눠 밟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브레이크 밟았다 딱 뛰잖아요. 그럼 차가 튀어나간다고. 힘이 좋아져서 여기서 유턴해갖고 유턴해서 사장님 운전하고 한번 가보세요. 제가요? 예. 네. 한번 좀 해보셔야죠. 차가 틀려졌는지. 자 이제 반 운전하고 고객님이 운전 이제 직접 해보시면서 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느껴보는 대로 한번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약 500m, 전방에 60km, 오늘 사장님도 말씀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근데 지금 웃으면서 운전하고 계신 거 보니까 조금씩 느낌이 오시나 봐요. 1차선 들어가갖고 계속 가시면 돼요. 여기 지금 오르막이잖아요. 엑셀 뛰세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요. 전에보다 더 밀고 나갈 거예요. 느껴지죠? 가벼워져요. 아, 가벼워져요. 맞습니다. 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가볍게 부드럽게 나간다거든요. 아까 이제 RPM 2,300 떨어져서 기아 변속되는 건 다 느끼셨고 차가 가볍고 좀 민첩해져요. 한번 쭉 밟아보셔도 돼요. 잠깐 밟았는데 100km까지 올라가죠. 지금 엑셀 뛰셔도 되고요. 이제 고속에서 엑셀을 뛰게 되면 속도 떨어지는 게 좀 더 많이 빨리 떨어지긴 하지만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40km에서 내리막이 심하지도 않은 데서 엑셀 뛰고 1km를 가는데 50km 뗐는데 70km까지 되는 거 봤죠? 네. 100km까지 금방 올라가죠? 맞아요. 그렇게 밖에 전에는 좀 100km까지 가려면 버거웠어요. 그죠? 그리고 또 길들면서 더 좋아집니다. 이런 내리막에서는 커브니까 도로 지면하고 바퀴의 이 마찰 때문에 속도가 많이 증가 안 돼도 그래도 계속 유지하면서 가죠. 그죠? 저 맨 밑에 내려가서 60km 하나 있어요. 잘 나가죠? 그러니까 유튜브 이렇게 올리면 아직도 아유 사기치지 마라 이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달아보고 운전해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자기 차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뭐 심심하면 쭉 밟아보시고요. 가속발이 틀려져요. 배기음 같은 게 들리죠. 카메라 없어요. 카메라 없어요. 카메라 아니에요? 아, 이거 카메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달게 되면 재밌으니까 좀 밟게 돼요. 그건 좀 조심해야 돼요. 밟으면 연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보다 엑셀레터를 덜 밟아도 차가 빨리 좀 나가죠. 네. 네. 순간 가속이. 그렇죠. 순간 가속이 좋아져요.
고스트알파 배기는 추가할 때 4장씩만 더 추가해도 차가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심심할 때 한 번씩 하세요. 네. 그때는 뭐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네. 그죠? 저 빨간불이잖아요. 엑셀 뛰세요. 이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60, 한 2, 3에서 뗐는데, 55. 그죠? 이렇게 운전하시는 얘기예요. 네. 멀리 신호 보고 이렇게 운전하세요. 그리고 가까이 와지면 이제 브레이크 나눠서 밟으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잘 나가니까 브레이크 패드도 빨리 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신데, 어차피 브레이크 나눠 밟으면 돼요. 저속에서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뭐 고속도로 가다가 정체가 되면, 엑셀 띄고 엑셀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밟으면서 또 속도 맞춰가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엑셀에 다 안 밟아도 계속 갑니다. 거의 안 밟아도. 네. 그래서 정차에서도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우리 걸 달게 되면. 네. 그런 거 한번 다 테스트 해보시고, 사장님이 이게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어느 시점에 연비가 더 좋아졌다든가, 뭐 차가 더 부드러워졌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전화로 꼭 전화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럼 또 그 소중한 자료가 되니까 저희한텐. 네. 자, 고객님 이제 충분히 좀 느끼신 것 같아서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하여튼 그래 뭐 후회 없이 괜찮죠, 사장님? 네, 괜찮습니다. 네네,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뭐 새해 내일부터 이제 뭐 구정으로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